여기서 치울 때마다 그 난리 친다면서요. 어, 심해. 네. 어. 심해서. 아니. 그러니까 많이 물리셨던데. 밥그릇이 밥이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 밥그릇만 치우면. 밥을 줄 때는 안 그러는데 네. 밥그릇 치우려고 다가가면은 시작이에요. 어. 아, 밥그릇이 어디 있어요? 밥이 없어도 돼? 일단 사또를 넣어놓죠. 이 상태에서 이 밥그릇을 치우면 얘가 어른거려요? 해봐. 한번 치보세요. 지금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밥을 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걸 한 조금만. 오빠 밥. 네, 밥을 조금만, 뭐 두세 알만이라도 한번 이렇게 줘볼까요? 조금 많이 주시면 좋아요. 네, 훈련해야 되니까. 안 먹고 맨날 오. 이런 식으로 아, 쳐다봐요. 밥그릇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이거 치워보세요. 지금은 그 특별한 건 없지도 않네요. 지금 어르렁거리지 않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밥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아, 부족해서 밥을 적게 주니까 네. 먹고 더 달라는 네, 그거 같아요. 예. 다른 개들이 없는 상황인데 이때도 한번 쪽쪽 소리를 한번 내보면 어떨까요? 얘한테 그러는구나. 미치 있었으면 미치한테. 미치한테 있으면 미치한테 물었네. 아, 캔들 안에 있는 개한테 그래요? 예, 캔들 안에 있는 개한테. 네. 물려고 그래요. 이구 이런. 알겠습니다. 저희는 얘의 또 생태만 좀 파악을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충 뭐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네. 왜 사단장님한테 보고 네. 해가지고 작전 짜가지고 네. 자, 그럼 이따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예, 예. 오셨어요, 형님. 허허, 참나. 느낌이 어때요? 아, 쎄해요. 쎄해요. 네, 쎄하고. 쩍쩍쩍 소리 내니까. 근데 옆에 밑지였나? 누구한테 네. 샀던. 바로 물어, 바로 물어보더라고. 완전 경계를 해요, 이렇게. 다른 애들은 되게 살갑다고. 네, 살가운데 쟤는 까칠하고 뭔가. 뭔가 좀 예민하고 좀 불편해 보여요. 불편해 보이고. 다른 두 강아지에 비해서. 이렇게 뒤져요. 아까 봤어요. 아우, 맛있어. 서로 진짜 많이 싸우겠더라. 네? 무조건 소리가 나면 그냥 바로 돌진. 밑지랑 샀던. 물어보고. 밑지랑 샀던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진짜 왕이 군림하는 느낌. 완전 제가 장악을 했어. 맞춰 행동 하나하나에 다 맞춰줘야지. 이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훈련은 뭐 훈련인데 훈련이 조금의 성과를 낸다 해도 우리 나초이의 성품을 봤을 때 잘 어울려 살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앞으로가. 예. 저 친구는 기본적으로 그냥 조금은 강하게 대하면 바로 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속 안에 약한 애를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속 내가 누르고 있을 수 있으면 감당하고 사는 거고 누르다가 나 못 누르겠어. 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든 피해견이 생기죠.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애예요. 그런 고민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발전이 있는 얘기일까, 뭐 훈련일까, 뭐 이런 고민이 조금 드네요. 다녀오겠습니다. 네.